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이번 주에는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간 어린이들도 집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느라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모님들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 어버이날입니다만 그동안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 손주, 손녀들을 과거보다 훨씬 띄엄띄엄 보시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셨던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거리를 두고 만남의 빈도를 줄였습니다만 가족 간의 정은 좀더 돈독하게 할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평소와 같이 야외 식당 등에서 여럿이 모여 어린이날을 축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의 실망이 무척 크겠으나 보드게임이나 영상 통화 등을 활용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키우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혹시 놀이동산이나 행사장과 같은 장소에 방문할 경우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밀폐된 공간 피하기 등의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힘을 모아서 안전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